안녕하세요. 아이빌리티비 최PD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치에서 투쿠션을 칠 때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코너를 돌아서 2적구를 득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세든 뒤로 세든 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투쿠션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선 찾아왔습니다. 이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실 분들은 당구수지 80에서 120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당구수지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당구 스킬 안에서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산법이 사용되는 상황은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코너를 반드시 돌아나가는 그런 배치입니다. 이 계산법은 원쿠션부터 투쿠션, 쓰리쿠션까지 모두 응용이 가능한 계산법입니다. 계산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당점은 무회전 또는 12시 방향 원킵이고요. 기본적으로 팔로우샷의 스트로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로우샷 바로 이 장면이죠. 다음은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꼭 투쿠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코너 쪽으로 돌아나가는 원쿠션 같은 경우에도 이 계산법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일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타격을 주되 약간의 회전을 주셔야 돼요. 한 1, 2mm 정도 살짝 회전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원 쿠션 지점에 맞기도 전에 쿠션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얇게 맞추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약간의 회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두께로 맞춰야 될 때도 약간의 회전을 주시거나 아니면 무회전으로 치시되 조금 더 세게 타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쿠션 응용 방법은 일단 3쿠션 지점을 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니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엇각일 때는 공이 밀리면서 각도가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약간 강한 타격으로 회전을, 정방향 회전을 살짝만 주셔갖고 세게 타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빵꾸라고 하죠. 원뱅크 넣어치기. 원뱅크 넣어치기에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쿠션 지점을 예상하시고요. 이번엔 원뱅크 걸어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맞고, 장쿠션 맞고, 단쿠션 맞고, 1족구를 맞고, 장쿠션을 맞고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 묻었어요. 묻었습니다.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확실히 묻었습니다. 이렇게 응용하셔서 치시면 됩니다. 득공!